오늘 두 번째 이튿날 뉴뱅 현재 드라이 리허설을 마치고 밥을 먹고 산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든든하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진정한 고백이란 이런 것이다.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아스트로의 고백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진짜 라이브가 뭔지 진짜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. 밥 먹으니까 졸리다. 어떡할까요 여러분? 잘까요?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아스트로가 되기 노력하겠습니다. 어때? 아 좋아. 솔직히 남답답해. 이게 어텀 스토리라고 해서 저희 이번 3집 미니 앨범인데요. 일단 색깔이 두 종류가 있어요.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있는데 지금은 주황색이 없어서 일단 빨간색을 설명해드리자면 집안에서 찍은 컨셉으로 굉장히 풋풋하고 오빠미 넘치는 그런 컨셉인데 또 여기서 가장 많이 칭찬받고 그 다음에 가장 사진이 잘 나왔다고 얘기를 들은 한 사람을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인데 아스트로 MJ라는 사람이에요. 근데 얼마나 자연스러우면은 보드를 타고 갔는데 그때 그 포토실장님이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어요.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냐. 너무 멋있다 해서 이렇게 막 여러 장이 있는데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간직하고 싶으실 거예요. 여러분들 마음 한켠소? MJ와 아스트로를 영원히 담을 수 있으실 거예요. 지금까지 아스트로 MJ였습니다. 다른 촬영으로 무대가 끝났는데 이번 노래가 많이 높아요. 정확하게 제가 힘들어하는 음들을 딥하게 노래 부를 때 즐겁게 부르면서 해야 되는데 힘든 표정이 이렇게 왜 웃으면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혹시나 그때 얘가 왜 이러지? 이 오빠 왜 이러지?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. 일단 첫 번째 저에게 돈이 좀 많이 들고 잠을 하는 중이었어요. 나름의 핑계.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역대급 무대예요. 지금 밥을 부자라고 먹고 있어요. 먹는 걸로 쓰는 거죠. 설명할 수도 있어요. 말이 안 돼. 아, 카메라를 카메라.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내일 모레 모레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야. 안녕하세요. 해피타임 그 폐지됐잖아요. 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그 폐지된 거 아니에요? 왜 해피타임? 아니 아니에요. 그 망한 프로그램 아닌가? 약간 정지된 프로그램. 약간 휴식 기간. 그래. 아니 그건 봤는데 김과 흥이죠. 구성이 이상해졌던데. 맞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게임 진행하는 사람이 봐줘. 게임이 너무 못해요 그 사람.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. 그때는 저희가 즉흥으로 하는 바람에 되게 어수선했지만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엄청 준비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저희 원래 즉흥이잖아요. 그긴 한데 그날 유독 애들이 미친 날이었어요. 아, 좀 다른 방송을 해봐요. MJ와 독서를 한다면? 자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신앙도. 신앙도 어때요? 신앙도 괜찮은데. 그러니까 이게 시집을 딱 갖고 와서 딱 이제 후에 생방송으로 이렇게 딱 하나씩 읽어주는 거예요.
빈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앙도 어때요? 별로예요? 저 원래 시 잘 써요. 잘 쓰면 뭐예요? 시 잘 써요? 감경 감명 깊게 오늘 발음이 왜 그래? 감명 깊게 진짜 잘 써요. 진짜 저도 시 잘 써요. 항상 방학 숙제로 일기 써야 될 때 시를 썼어요. 저는 또 그림을 그렸거든요. 저는 그림 읽기 좋아했어요. 그림 읽기 좋아했고. 아 그림 읽기 한번 할까? 너는 시를 쓰는 거 봐. 그 옆에서 시를 쓰는 거 그림 읽기.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를 표현하면 되겠지. 그림으로. 전 그림으로 표현하고 얘는 시로 표현하고. 괜찮네요. 똑가로 제가 시를 좋아했어요. 똑가. 똑똑. 거기 있네. 나는 여기 있어. 오늘도 있는 너의 무척이도 기뻐 보이고 내가 너를 낳았어. 나는 네 부모. 넌 내 아들이야. 그냥 오늘 하루도. 아 어디가요? 똑바 MJ. 오늘도 아침에 캔을 똑바. 학교 가서 공을 똑바. 그리고 집에 와서 깡통을 또 까. 그렇게 말할까? 맛있게 먹어. 잘 먹네. 직접 나눠드리진 못했지만 사인과 멘트를 적어서 페퍼로에 붙여가지고 나눠드렸는데 각자 멘트 어떻게 썼는지 저 하나 들은 게 있어요. 역시 넌 내가 이걸 주면 너 뭐라 그러지? 내가 널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? 아니 사랑해.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아 좀 피곤하다 싶어요. 무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보여주시고 파이팅 하고 막 완전 저희한테 힘을 이렇게 주려고 하시니까 저희는 거기서 뭐 피곤한 그런 거 생각은 아예 안 들고 아 진짜 그 힘을 받아서 그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. 하나 씨는 바로 와요. 저는 절대 피곤하지 않고 뭐든지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는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. 힘 많이 주시면 사랑해요, 아루아.